네, 3월 28일 화요일 김용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박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미 매니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달달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 그리고 원샷 스페셜 종목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양대지수 지금 강보권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2차 전지주에서 뭔가 OLED로 네.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방금 저도 대기하고 있다가 노 매니저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 되게 좀 웃었는데요. 정확하게 깊혔다.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너무 한쪽으로 수급이 좀 쏠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쏠려 있던 수급이 이제 풀리면서 정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 네. IT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그야말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거기다가 철저하게 소외됐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철저하게 소외됐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반등이 딱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살아난다라는 건 시장이 그만큼 영리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런 표현을 좀 써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서 정확하게 조정이 들어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네들이 조금 쉬어줘야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는 워낙 강한데 사실상 정말 좀 빠르게 낙폭과대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차전지 소재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AI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기 시작했고 반대로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업종별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오늘 시장 보면 좀 과대 낙폭주로 순환매 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레시피를 좀 짜봐주실까요? 아마 오늘 또 보는 눈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표현만 조금 이제 다르게 했을 뿐. 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후장의 달달한 이제 한 줄 레시피는 애플이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조금 하고 싶어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로부터 1조 원 이제 자금 맞아요. 수요를 받았다는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공교롭게도 LG 전자 돈을 지원해준 맞아요. LG 전자 주가는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색깔이거든요.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공격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미래 성장 산업에 배팅하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간다 이 얘기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1조 원 투자 얘기도 있지만 애플이 이제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아이패드를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MR 헤드셋이 이제 곧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내 임원진들한테 이 헤드셋을 공개 시연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그러면 애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은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정도로 애플이 움직이면 사실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또 파급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주식시장에서도 애플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야 된다. OLED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조금 넓게 보면 또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애플이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애플 수혜주 원샷 스페셜 종목이 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애플 MR 헤드셋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네. 이게 지금 예상가가 400만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아이폰 4개, 뭐 3개 맞습니다.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이 정도 돈이면 사실 좋은 스피커 하나도 살 네. 돈인데 헤드셋 나 혼자 듣는데 이거 400만 원이나 주고 살까? 그렇죠. 이런 이게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워낙 또 고가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네. 이쪽에 좀 방점을 두고 싶은 게 지금 메타도 이제 메타 플랫폼즈도 퀘스트, 뭐 프로 2 막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들을 막 출시를 하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싸요. 워낙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전기차도 처음에 테슬라가 전기차 출시했을 때 가격이 정말 비쌌거든요. 맞아요. 웬만한 외제차 슈퍼 세단 뭐 이 정도 가격이 나올 정도니까 누가 저 돈 주고 전기차를 사나 이랬는데 갈수록 이제 생산 효율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XR 기기라든지 MR 헤드셋도 저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비싼 가격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두는 것보다는 애플이 신제품 출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 그게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애플이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빨리 앞당겨가지고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일본의 경쟁사 소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XR 기기 시장이 이제 좀 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 그런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가격보다는 미래 또 성장성을 역시나 주목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애플에서 내놨던 그 에어팟이 처음에 그렇죠. 콩나물같이 생긴 거를 무슨 맞아요. 20만 원 넘게 주고 사냐 했는데 지금은 다들 끼고 있잖아요. 네. 누가 이제 유선 이어폰을 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일단 애플의 MR 시장을 먼저 선점한다. 먼저 성장성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3월 21일에 편입했던 M게임, 게임주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M게임을 편입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M게임은 조용한데 영향을 받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지금 시장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도 웬만하면 소위 말해 좀 불쌍한 종목들 좀 살려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게임이 아직 뭐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미리 한번 좀 리뷰를 해서 환기를 좀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뷰 종목으로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위메이드가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싱가포르 이제 코인 시장에 위믹스가 이제 상장됐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중국에서 또 판호 발급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넥슨 게임즈 같은 이런 게임주들도 강하게 한번 탄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엔게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게임주도 주목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엠게임 목표가 11,000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3월 네. 16일에 편입했던 이스페타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그때 8,500원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만원대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네. 지금 만원대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현재는 한 15% 가깝게 급등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이 종목 수익을 볼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이게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신고가 종목들이 더 세게 가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쭉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스페타시스는 그야말로 영민한 투자의 효자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종목을 6,000원대부터 공략하기 시작해가지고 눌름목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거의 한 네 번째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3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3월 16일 날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8,000원 초반까지 완전히 좀 강하게 눌릴 때 이때 제가 다시 이제 재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날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바로 이제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목표가 오늘 1만 원을 상당히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한 1, 2주 만에 고점 대비하면 거의 30% 가까이 또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오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향 이제 실적 수혜가 이제 예상된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코스 시장은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다. 네. 고점을 뚫고 매물 소화가 다 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선익시스템도 그렇잖아요. 선익시스템도 전고점을 딱 뚫어버리니까 그냥 이제 수급이 붙어주면서 상한가까지 지금 직행을 했거든요. 선익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고 이스페타시스도 전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이제 움직이는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일단 1분을 수익을 실현하되 요즘 워낙에 최고가 종목들이 더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1부 정도는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네.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 보도록 네. 할 텐데요.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가 애플이 움직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애플 수혜주일까요? 둘 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와봤어요. 아무래도 네. 오늘 이게 격포제가 나온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LG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아무래도 이제 애플향 수혜를 이제 예상을 하고 미리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그렇고 컴퓨터 모니터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도래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네.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 하나의 또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14,750원 현재가로 APS 홀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몇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열어놓고 네네.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이 OLED 투자 얘기가 나오길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을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차트를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눈에 띄게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 ICD 같은 종목들 보시면 최근에 저점 치고 9,000원 초반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들어오면서 정말 좀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무거운 종목들 중에서는 AP 시스템이라든지 FSA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치고 지금 우상향 패턴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형주 중에서는 FNS 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언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에 이미 이제 보도가 나온 걸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잠깐 여러분들께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4월 1일 날 4월 초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벌써 이제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 애플이 이제 한 방 더 이제 좋은 호재를 이제 안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호재거리들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은 썩 좋진 않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꼭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APS 홀딩스는 그야말로 이제 OLED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플렉서블 OLED용 FMM,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FMM 장비를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FMM 장비에 이제 국산화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APS 홀딩스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뛰어들면 시장에 이제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스마트폰은 네. 디스플레이 자체가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패드는 이거보다 훨씬 크죠. 더 크죠.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이게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PC 모니터까지도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도 늘어날 뿐더러 이제 전환 시기가 왔잖아요. 이제 LCD는 서서히 이제 좀 소멸되는 단계고 OLED로 이제 대전환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OLED 관련된 장비 소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이 바로 이제 XR 기기 생태계가 이제 구축된다. 애플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XR기기 언제 출시하나 언제 출시하나 이랬다가 올해 1월 달에 출시할 거다 그랬다가 또 6월로 연기됐다 아니다 9월로 또 연기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사내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연이 됐다라고 하니까 빠르면 상반기 안에 애플의 이제 XR기기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XR기기도 당연히 이제 OLED가 이제 채용될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XR기기와 관련된 수혜주 중에 가장 대표주가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세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마이크로 OLED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벌써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APS 홀딩스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부터 거의 이제 15,000원대 이제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박스권 상단에 대한 이제 강한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전고점 뚫고 신고가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APS 홀딩스를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벌써부터 이제 이런 변화를 감지해서 OLED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APS 홀딩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7,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애플 네. 수혜주 중에 아까 약간 애플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애플카 수혜주일까요? 네, 두 번째도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너무 또 이게 디스플레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아마 오전부터 LG 투자 얘기, 뭐 맞아요. OLED 아이패드 뭐 워낙 지겹게 좀 들으셨을 거라서 이제 애플이 움직이면 사실 더 큰 게 또 애플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 중에 시장에서 그동안에 조금 주목을 못 받고 소외가 됐었던 종목 하나를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800원 현재가로
MCNEX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모듈. 맞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사양의 이제 카메라 모듈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정말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 고점 이제 6만 5천 원 찍고 지금 3만 2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냐면 역시나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이번에도 이제 갤럭시 S23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출시가 된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폰 14도 물론 이제 지금은 뭐 판매량이 또 조금 회복된다라고는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판매가 맞아요. 되진 않고 있고 너무 비쌌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포화 상태에다가 이제 조금 저성장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당연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가도 계속 좀 낮아지는 데다가 경쟁 기업들이 계속 이제 뭐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들을 많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제품 라인업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CNEX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매출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이 이제 되려고 하면 자동차에도 이제 카메라가 많이 장착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작게는 10대부터 많게는 30대 이상까지 지금 장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모듈이 많이 들어가면 3개, 요즘에 이제 4개까지도 들어가는데 자동차 한 대에는 10개, 30개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단가 자체도 또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이 이제 또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됐을 경우에는 이런 전장용 카메라 모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좀 살아날 수 있겠다. 애플카 관련된 이제 이슈가 오늘 이제 OLED 이슈하고 같이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유가 애플이 이제 이런 공급망을 빠르게 이제 또 확장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LG 그룹주들이 다들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애플카의 이제 공급망 안에 들어갈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인 이 MCNEX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제가 방금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거의 부담 없는 가격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이 낙폭 과대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이제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중기 관점으로 이런 애플가 수혜가 예상되는 MCNEX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미리 담아보는 전략으로 전장용 카메라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MCNEX 오후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예요. 시장 트렌드가 정말 좀 빠르게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OLED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서 또 그리고 오늘 조정받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공개 방송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달달한 수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시 10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